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긴급 소환됐어요. 와. 왜 소환됐죠? 아이유님이 미친 곡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래가 좋더라고요. 리액션 영상은 아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는 작곡가의 관점에서 이 곡을 좀 음악적으로도 분석하고 좀 뮤비 이런 얘기도, 이건 또 뮤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곡은 어떤 장르인가요? 이거요? 너 팝 아닌가요? 8분의 6박자 발라드 아니에요? 아 그쵸, 네. 팝발라드. 네, 팝발라드. 팝발라드 네. 느낌이고 네. 8분의 6박자는 뭐죠? 보통 일반적인 곡은 하나, 둘, 쓰리, 포 이렇게 간다면 8분의 6박자 곡은 딴딴딴딴딴딴 쿵짝짝쿵 이런 느낌. 나오자마자 지금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충격. 이거는 어떤 거냐면 레이싱 경주에 출전했는데 튜닝 안 된 소나타 타고 갔는데 포르쉐 다 이기고 우승한, 그러니까 운전을 미친 듯이 잘한 거야. 초능력이 나와가지고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게, 작곡가들은 곡을 쓸 때 나름대로 대중이 좋아하는 멜로디 패턴을 분석하고 자기만의 공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작곡가들이 쓰는 공식을 다 파괴시켜버렸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멜로디 만들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파괴시켰는데 좋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8분의 6박자는 뚠뚠뚠뚠뚠뚠뚠뚠뚠 이건데 여기 어때?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네. 너무 좋은데 보통 발라드들 잘 들어보면 네. 바람기억도 바람 불어와 좀 이런 느낌이나 옛날 노래로 치면 가슴 아파도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덤덤하고 좀 차분하고 낮게 출발하는데 이거는 높잖아. 음역이 되게 높고 집중이 딱 되잖아. 그렇게 출발하면 후렴의 멜로디가 절대 터지지가 않거든. 발라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후렴의 멜로디가 터지는 거잖아. 일단 음역을 높게 썼다는 거, 이거 보통 발라드 만들 때 금기사항이야. 두 번째는 8분의 6박자인데 정박 들어간 거. 처음에 뚠뚠뚠뚠뚠뚠 띠리리리리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근데 원래는 8분의 6박자들 많이 들어보면 옛날에 보이스맨 뚠뚠뚠뚠 띠리리띠리리 마크투비 굉장히 히트했던 너에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는 네. 엇박으로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그 노래가 훨씬 더 잘 됐거든. 네. 그래서 대중들은 좋아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음역도 높고 정박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벌스로 치면 최악의 조건이야. 벌스 멜로디는 무조건 집중이 좀 안 되겠어야 돼. 네. 차분하게 정박 계속.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역이 되게 높잖아. 그러면 후렴이 안 터져. 근데 후렴 들어봤어? 네. 터져 안 터져? 터져. 미친 듯이 터지지. 그게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아이유 보컬이 초월한 거야. 가창력이 미친 거지. 이거 한번 네가 커버해봐. 이 느낌 반에 반에 반도 안 날걸? 네. 이거는 커버해도 이 느낌 근처 가는 사람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음악 자체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뮤비적인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 아 이 제가 이거 두 번째 봤을 때 이 영상을 울었어요. 왜? 첫 번째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내용이. 두 번째 보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딱 흘렀는데. 나는 첫 번째부터 울었는데. 아 정말? 아 별로였구나. 아니요 머리 아파가지고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 뮤비가 엄태화 감독님이 제작하신 건데 최근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박보영님이랑 박서준님이랑 나오는 재난영화 같은 건데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설정이 2016년에 강동원님이 출연하신 가려진 시간 감독도 하셨고요. 심지어 2018년에 아이유님의 연락을 받고 콘서트 VCR 작업을 직접 하셨다고 해요. 네, 소속사 측이 엄태화 감독님으로부터 받은 그 해석 가이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두 사람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 네모가 있잖아요. 이 물체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의견이 되게 많은데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주사위야. 해석 가이드에는 이 네모의 의미가 주인공들을 향한 차별, 우리 일상에서 각종 차별과 억압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캠코더 렌즈는 이제 사랑의 필터를 의미하는데 이 인물의 내적, 외적 모습을 넘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합니다. 되게 네. 좀 디테일하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공들의 모습인데요. 아이유님의 입술을 조금 보시면은 조그맣게 체인이 걸려있거든요. 체인이 걸려? 네. 체인이 뭐야? 보컬 피어싱. 체인이야? 아이유 보컬 체인 걸어야 돼. 피어싱이 있어? 네. 체인이 걸려있는데 이게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거든요. 비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에 백색 렌즈를 착용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이 세상의 난관을 헤쳐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 근데 있고? 눈이 저래도 네. 저 정도 생겼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하죠. 너무 잘생겼어. 아 이번 생에 우리는 왜 이렇게 차별받는 거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되게 좀 약간 오묘하게 섹시하게 잘생겼어. 아 그게 좀 짜증나.
마지막 네 번째는 웨딩드레스랑 턱시도를 마지막에 입으시는데 이 의상은 사랑의 결실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뮤비 마지막쯤에 네모로 인해서 육체가 소멸되고 그들이 걸치고 있던 의상이 남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드레스와 턱시도가 우리 현실에서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형식들이 과연 참 본질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대요. 많은 것들을 담았네. 나도 눈물이 났어. 아이유 같은 여자랑 못 사겨서요? 너 지금 우리 대표님 욕하는 거야? 아니요. 오! 어? 우와! 그러니까.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네. 나 왜 이렇게 맨날 이러지? 퇴직금. 네, 잘 정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뮤직비디오에 대한 여러 시각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을 환영한다고 하니까 열린 결말로 네. 해주셨구나. 네, 환영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런 것도 네.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는 이번 곡은 조회수도 막 엄청나고 지금 인기 급상승 1위하고 멜론도 뜨자마자 1위 이거는 대중들이 진짜 감동을 한 것 같고 우선 또 하나 이것도 전략을 잘 짠 것 같은 게 뮤비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다음날 음원을 공개한 적이 있나? 이런 것도 좀 특이했고 이런 마케팅적인 전략도 좋았고 작곡의 공식을 초월한 거 아이유가 미친 가창이요 예전에 우리가 아이유 실은가에서 좀 가창 논란이 네. 있다 막 이 영상 올렸을 때 기존의 실은가 학생들이 좀 그게 불편했나 봐 네. 아이유 안 까는데요? 우린 괜찮은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과거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나중에 아이유만큼 대성할 보컬들은 여전히 실은가에서 까이고 있다 이거잖아 네. 아이유는 사실 이제 지금 세대 실은가에서는 안 까이는 게 한참 윗선배고 약간 레전드 느낌이야 맞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 박효신 엄청 까였어 지금 박효신 까요? 실은가에서? 지금 못 까요 아니잖아 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세대 때 당시 신인이나 핫한 보컬들은 까요 레전드는 안 까이지 우리 세대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전인권 변진섭 안 까였어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논란이 있었지 네. 뒤에 보면 아이유가 굉장히 물림통 있는 성량도 보여줬다 이 노래를 막 가지고 놀아 그치? 네. 그냥 가지고 놀아 네. 반주는 그냥 거들 뿐 근데 또 반주도 거들지도 않았어 사운드 아까 우리 베어풋에서 들었을 때 어땠어? 네. 막판에 우리 둘이 와 사운드에 미쳤어 막 몰아치고 다 완벽해 네. 믹스도 완벽하고 보컬의 기술도 체인드 막 이런 것도 완벽한데 코러스도 너무 좋아 사실 이런 노래 코러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 만약에 나 이 노래 이 버전에서 코러스 빼지? 그럼 이 정도 감동 덜었을 것 같아 여기 아이유 목소리를 이렇게 받쳐주는 심지어 이거 코러스 3명이서 했더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 싱어송라이터들이 코러스 잘 모르잖아 네, 몰라요. 진짜 모르잖아 코러스 잘하는 멀티파일들이 있거든 화성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글도 남김없이 가득 담아 나에게 주면 돼 지금 들으시는 요 코러스 멀티파일을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에 남길게요 우리가 학생들 요런 곡을 쓸 수 있게 또 열심히 가르쳐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